어떤 카톤을 까야 언박싱 맛집이라고 소문이 날까? 브메클, 가오레, 스타버스, 쌍벽의 파이터. 답은 포켓몬 김이다. 축기팜! 축기팜드림, 안녕하세요. 축기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매한 포켓몬스터 신작 바삭한 재래김 언박싱 가지고 왔습니다. 9월 3일에 발매했습니다. 이때 로스트 어비스 발매한 다음 날이라서 정신이 없어서 김은 언박싱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일단 하나 구매하면 총 3봉지가 들어있고 영양 성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켓몬 김이 좀 인기가 많았었던 게 특이하게 홀로그램 렌티큘러 칩이 들어있어서 포켓몬이 진화를 하는 모습을 하나의 렌티큘러에서 두 가지 포켓몬이 진화와 태화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봐도 특이하게 푸린의 바삭한 재래김, 뭐 이브이의 바삭한 재래김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포켓몬들이 그려져 있고 이름도 다 각각 다르네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자, 푸린의 바삭한 재래김, 핑크색이고 이브이의 바삭한 재래김. 다 디자인들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야돈의 바삭한 재래김. 맛들도 다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렌티큘러 칩. 렌티큘러 칩입니다. 일단 아마 맛은 다 똑같겠죠. 색깔은 다르지만. 그리고 특이하게 같은 포켓몬이라도 다른 순서로 한 봉지 안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 카톤에 총 24개가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총 8개를 구매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다 가져왔는데, 8개였습니다. 최근에 나눔 카드들, 로스트 어비스 두 카톤 개봉하고, 일반 카드들이 너무 많아서 나눔하느라 편의점에 갔다가 이제 택배 발송으로 편의점에 갔다가 발견해서 남아있는 카톤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리의 바삭한 재래김. 이상해 씨의 바삭한 재래김. 잠만보의 바삭한 재래김. 계속해서 까는 부분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꼬부기의 바삭한 재래김. 이상해 씨의 바삭한 재래김. 이 메타몽이 좀 희귀한 건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구매했는데 메타몽이 두 개밖에 안 들어있네요. 메타몽의 바삭한 재래김. 포켓몬 김이 맛있는 이유. 메타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산 건강 원초에 들기름과 청정천일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김이 원래 맛있다고 좀 유명한 김이죠. 역시나 라이센스 상품이기 때문에 뒤에 게임프리크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개의 렌티큘러 칩을 모아왔습니다. 렌티큘러 칩들을 개봉하기에 앞서 김 먹방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저는 핑크색으로 왠지 딸기 맛이 날 것 같은 푸린의 제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삭하고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때깔이 곱군요. 들기름 향이 엄청 고소하고 진짜로 바삭바삭하게 맛있습니다. 괜히 이름이 바삭한 제리김이 아니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렌티큘러 칩 개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자자 짜라자라 짜잔. 자, 첫 번째 렌티큘러 칩은 바로 주주가 이렇게 주레곤으로 주레곤 신기하군요. 이번에 로스트 어비스 언박싱 할 때 주주와 주레곤이 엄청나게 나왔었죠. 자, 두 번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카드깡 할 때보다 왠지 더 설레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레어 코일. 코일에서 레어 코일로 진화합니다. 전국 도감 81번과 82번이네요. 레어 코일도 귀엽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썬문을 보는데 레어 코일이 지난 자포 코일을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라바밤밤 아보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보크. 이 아보크는 처음에 관동지방에서 로켓단이 데리고 다녔었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로사가 아보를 데리고 있다가 아보크로 진화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짜잔, 신용과 망나뇽이네요. 그렇게 해서 신용, 망나뇽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망나뇽은 망망대해를 날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위세를 떨치는 그런 포켓몬이죠. 레쿠자랑 뭐 싸운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어니부기 꼬부기. 그래서 꼬부기였다가 진화하면 어니부기가 되죠. 꼬부기였다가 진화하면 어니부기가 되죠. 꼬부기였다가 어니부기였다가 재밌네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지금 안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군요. 짠! 니드런과 니드리노입니다. 그래서 수컷 니드런이 지나면 이렇게 니드리노가 되죠. 수컷 니드런이 니드리노로 멋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니드런이 멋있어서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한 카톤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복이 안 나오도록 설계가 된 건지 지금 겹치지 않고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 봤을 때는 겹치는 게 좀 상당히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자, 이어서 코뿌리 불카노였다가 코뿌리로 진화를 했다가
볼카노였다가 코뿌리로 진화했다가 이거 XY에서 세레나 엄마인가 세레나인가 이렇게 무슨 볼카노 타고 다니죠. 볼카노 뭐 타기 레이싱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과연 중복이 계속 안 나올 것인가. 전 개인적으로 뭐 좀 뮤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기를 좀 기대했었는데 가보겠습니다. 페르시온 나옹입니다. 그래도 약간 로켓단 몬스터 두 마리 걸리면서 기분이 좋네요. 나옹이었다가 페르시온이었다가 나옹이었다가 페르시온이었다가 나옹이었다가 페르시온이었다가 이 나옹은 로켓단 멤버고 페르시온은 비주기 옆에서 꿀 빨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포켓몬스터 바삭한 재래김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카톤에서 나온 김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중복이 없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바삭한 재래김 홀로 렌티큘러 칩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포켓몬스터 카드 언박싱과 포켓몬 굿즈 리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죠.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구독자 이벤트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영상의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축기팜 잘 받았다는 내용과 본인의 현재 총 축기팜 개수를 적어주시면 축기팜 개수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쌍벽의 파이터 미개봉 한 박스 드리고 그리고 축기팜 개수가 5개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한 분을 선정하여 스타버스 미개봉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쌍벽의 파이터 추첨 기회를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축기팜이 5개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스타버스의 추첨 기회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기팜 드리겠습니다. 축기팜 드림!